오전에 차관이 답변을 하시면서 비교적 자신 있게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어요. 근데 오후에 장관님이 오시니까 훨씬 더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. 우선 뭐 장관님 저 잠시 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. 우선 차관님께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확인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비가 5조 원이라는 것이 뭐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?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. 아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5조 원이 사실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? 아,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그 용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었던 것 같다라고. 그리고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런 재정 소요 판단을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? 아,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데 왜 그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를 못 하셔요? 아, 왜냐하면 이제 대학들이 요구한 내역이 있는 것이고요. 이제 정부가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아니, 네. 그러니까 2천 명을 늘리면 네.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가 되고 그걸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판단하지 않고 네. 어떻게 저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저는 도저히 지금 차관이 저 뭐 자신 있게 얘기는 하는데 네.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저희가 작년 12월에 각 대학으로부터 그 정원 그 증원에 따른 네. 그, 자, 예. 저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네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이제 1509명이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네.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정 수요 판단 또 그 근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거는, 가능합니까? 예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학 그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? 대학을 아니, 근거로 예,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?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. 그 교육부로 제출. 그 무슨 소리예요? 정말 아 그럼 저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하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재정 당국이 그 금액의 타당성을 검증을 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객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소유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.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. 그 차관께서 오전에 답변해서 자문을 수도 없이 했다 두 가지를 그 기억나시죠? 네. 부족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셨다는데.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수 없는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수시로, 하셨거든요. 네,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. 또 많은 횟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. 아마 그 횟수가 공식적인 회의뿐만이 아니고 각종 뭐 전화나 뭐 문자 메시지 이런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거겠죠. 그래서 아까 그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. 그러면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협의를 했고 무슨 협의를 했고 또 그 이 협의에 이 참석한 분이 누구였고 주요 발언 요지 그리고 내린 결론 뭐 회의를 했으면 이제 최종적인 정리된 결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현재 지금 안 내놓고 계시거든요. 그거는 정리하기가 저희가 그런 회의를 할 때 뭐 누가 참석을 했고 어떤 내용을 그런 회의록을 작성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업무라는 아니 저도 네. 정부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어떻게 회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회의록이 없습니까? 아니, 그런 공식 그리고 또 회의 결과 보고는 다 장관께 해요. 또 이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. 그럼 이 정부는 무슨 정부예요?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죠? 제가 좀 보충해서. 예, 간단히 말씀 주시기 예. 바랍니다. 그, 2,000명을, 그, 의대 정원은 저희가 의료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요. 그 다음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그 대면으로 보고드린 거는 제 기억에 두 번입니다. 작년 10월에 지역 필수 의료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2025년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한 번은 올해 2월 1일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. 근데 그때 보고 내용은 2035년 수급 전망을 고려해서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 확대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.
네, 장관님, 저 두 번의 저 회의 공식 회의를 통해서 2천 명의 저 이 증언을 확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네. 우리 국민들 중에 어느 누구가 수긍을 하시겠습니까? 정말 이 저 차관님과 장관님의 답변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도 아마 이 지금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지 정말 크게 실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심지어는 뭐 특정인의 이 특정인의 성씨가 이 씨여서 2천 명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뭐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.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뭐 5씨나 6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정말 이건 정말 이런 저 결과에 대해서 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자 이 복지부의 그러면 자율적인 또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2천 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? 네 그렇습니다. 분명히 네. 이에 대해서는 더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뭐 수많은 국가들이 증언을 해왔죠. 네. 해왔는데 그 증언 규모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? 그게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. 나라마다 다르죠? 예. 대부분 나라가 네. 많은 곳이 한 500명, 네. 적으면 한 2, 300명 정도 매년 했더라고요. 네. 예. 그러면 우리는 저 이제 그렇게 해왔지만 네. 우리는 한꺼번에 2,000명을 하는 거예요. 네. 작정을. 그게 저 적절하다고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가요? 네, 외국의 예를 하나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전진적으로 증언을 예. 이렇게 쭉 안타가 한꺼번에 이제 했다. 예. 이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증언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. 만일 2020년에 351명을 줄이지 않고 그 숫자가 그대로 2035년에 갔으면 만 명 이상이 증언이 됐을 겁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OECD 평균 그 인구당 그 의사 수가 지금 저희 평균입니다.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저희가 부족한 숫자가 평균에 비해서 8만 명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 만 명을 그 증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. 그 의사, 그 인구 1,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고요. 그 다음에 2035년이 되면 입원은 45%가 증가되고 외래는 13%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지만 이건 만 명은 의사 수의 8.7%에 불과합니다. 강변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예.